자, 다음 사건 알아볼까요? 신안의 한 새우잡이 배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동료를 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사건은 5월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배에 탔던 선원에 대한 발생한 것은 사건 자체는 4월에 발생한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진 게 5월경이었는데 이게 선원에 대한 지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니까요. 이 신안 새우잡이배 9톤급 배에서 선원을 이제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이유는 일을 잘 못한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쇠파이프 같은 공구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때려 숨지게 한 다음에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고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에 시신을 무거운 어구에 묶어서 버려서 찾기 힘들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네, 피해자는 50세 남자 선원인데 숨진 후에 이제 무거운 물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발견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또 시신도 유기해버린 상태면 범행 정황을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요. 어떻게 이 사실이 지금 확인이 드러난 건가요? 네, 일단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대검 포렌식팀에서 경찰이 복원하지 못했던 사망 당일 CCTV 영상 9,700개를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된 CCTV를 토대로 법의학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련자 조사 등 보안 수사를 통해서 선원들이 선장의 살인을 돕고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궁금한 게 말이죠. CCTV 영상이 어떻게 9,700개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도 검찰과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게 일단 배 자체에 6개의 CCTV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각조각 나서 저장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망 당일의 CCTV만 해도 9,700개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된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피해자에게 가한 어떤 잔혹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내용을 보고 저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이 뭐 선장과 조리장 그리고 세 명의 선원들입니다. 각각 좀 CCTV 통해서 드러난 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 쇠스랑이라고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로 구타를 했었다고 하고요. 밖에서 자게 하고 한 2개월 정도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기아 상태로 몰렸던 그 피해자의 상태였는데 조리장은 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청소용 호스로 해수, 바닷물을 쏘고 방치를 했었고 선상에서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바닷물을 쏘는 것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피해자는 이 숨지고 나서 이 사인을 분석했더니 저체온으로 사망했다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당시 기온이 약 12도였는데 옷을 벗겨진 채로 이 선상 위에 이제 드러난 상태였으니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새우잡이 배를 탄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말이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을 뜻하는 약간 은어처럼 쓰이기도 했던 말이거든요. 그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했다는 뜻일 텐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동료를 살해를 했을까요? 일단 수사 초반부터 선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일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경찰에 얘기를 했을 때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선원이 먼저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같은 공구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시신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선장도 자신의 범행을 당연히 부인했겠죠? 예, 실제로도 선장은요, 경찰 조사 당시 그리고 검찰 송치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 나는 그저 그냥 몇 대 때렸을 뿐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근데 죽을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CCTV,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CCTV를 통해서 선장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이제 망자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유기하고 폭행하고 했던 사실이 이제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이죠. 범죄 사건에서 시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재판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을 확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숙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 사건에 방조를 한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겨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살인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 미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살인의 결과라는 것이 결국 이 살인의 대상이 되었던 그 망자, 즉 시신이 될 텐데 시신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범죄자가 나는 죽이지 않았다. 죽이려고는 했었는데 죽이진 못했다. 도망갔다. 어딘가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미공소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CCTV를 통해서 살해하는 현장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신을 유기한 죄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미 살인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라든지 시신유기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이제 아까 이제 시신유기죄 같은 것도 살인이랄지 뭐 이런 죄명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살인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된 보다 더 정확한 뭐 범죄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거하고 혐의 내용하고 말이죠. 네. 또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소 뭐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조직적인 그리고 은폐까지 있었던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선원 C, D, E 세 명은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거든요. 단순 폭행범으로 그냥 치부가 되어서요. 근데 이제 이 9,700건의 CCTV가 확보가 되면서 이들도 살인의 방조를 했다라는 혐의가 덧씌워지게 되면서 결국 구속에 이릅니다. 이 살인 방조라는 게요. 단순하게 방관하고 있다라고 해서 방조가 아니라 어떤 기계적 행위 분담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조력을 했다. 거의 공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방조 혐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도 충분히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살인죄와 살인 방조범이 한 네다섯 명이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성준 변호사, 그다음에 신재원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마약을 배달하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야심한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맨몸 추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 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반포지구대인데요 라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도주를 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던 건데요. 뭐 담장을 넘거나 자전거를 넘어뜨리거나 주차 차단기를 피해서 숨거나 등등 굉장히 이제 심야 시간에 아찔한 어떤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경찰 4명이 그를 쫓으면서 300m 정도 이제 추격전 끝에 결국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면서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런데 이 남성의 가방을 열어봤더니 글쎄요. 가방 안에 필로폰이 21봉지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이 이 사람이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네. 알고 이제 추격을 한 건가요? 이게 좀 눈길이 가는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에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관제센터 직원이 수상한 낌새를 진즉 눈치를 채고 한 10분 정도 계속 따라갔던 겁니다. 눈썰미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당시에 신고했던 그 구청 직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게 장갑을 끼고 모자, 마스크, 백팩을 착용하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를 나와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우리가 보편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점, 뭔가 마약 혐의점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저희 경찰, 상주하시는 경찰 팀장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사실 굉장히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준비된 직원한테 이런 검거의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관제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주택 주소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 마약 던지기 수법의 하나의 행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걸 알고 있었고요. 기억을 했고요. CCTV를 부릅뜨고 보다가 이런 장면이 포착되고 빠른 신고를 해서 경찰이 검거까지 이뤄졌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평범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을 구매를 하면 어쨌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하는 방법이 일명 마약의 던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에 어느 지점에 넣어놓고 그 부분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구매를 한 사람에게 찾아가라 이런 식의 방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도 이제 검거를 하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까 다른 이제 반포동이나 양재동 일대에 이제 찍은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18개를 더 이제 수거를 했었습니다. 수거를 하고 보니까 총 필로폰이 46g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46g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1회 투약을 한다고 쳤을 때 1,500명이 한꺼번에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을 배달한 사람이 있으면 배달을 부탁하거나 한 그런 공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은 음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발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이제 마약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았는지 그런 유통 체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조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됐다 이렇게 만약에 협조를 해준다면 이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그 양형에 있어서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이 조사를 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급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약이 평범한 주택가를 파고든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마약을 이제 복용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한 요즘의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약 사건을 담당해서 여러 건을 해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나이가 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0대들도 이렇게 마약을 접하는 루트가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20, 30대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비율이 높은데 지금 뭐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8.6%에 이를 정도로 정말로 이제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마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20, 30대에 대해서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주로 어디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네, 이 20, 30대들이다 보니까 좀 자주 이제 접할 수 있는 것이 클럽이라든지 이런 유흥주점에서 이렇게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대구의 한 클럽에서 총 88명이 조원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검거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좀 클럽이라든지 좀 유흥업소 이런 쪽에서 이제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찰도 좀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뭐 클럽이나 유흥업소 뭐 이런 데도 물론 이제 뭐 경찰이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경찰이 뭐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늘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어떤 뭐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휴가철을 맞아서 이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특히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어떤 마약 범죄에 있어서 이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특정해서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 업소 내 마약 사범뿐만이 아니라 유통책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유통망 자체를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일단 경찰은 뭐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넉넉하게 지급을 하고 신원도 철저하게 제공하겠다라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마약 문제는 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방하기 위한 대처는 어느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찰은 하반기에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혹시나 문제되는 그런 이제 뭐 약물류를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쉽게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들도 이제 마약을 접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클럽류 마약에 대해서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예방 문자까지도 좀 발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력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좀 이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지금 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신정 기자 오늘의 네. 한마디는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이야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구청 CCTV 통해서 마약범 검거에 일조를 했던 게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겁니다. 밤낮 없이 이게 눈을 부릅뜨고 이제 일하는 관제센터 직원들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있었는데 뭐 경찰도 이제 마약 단속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하니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의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태권도장에 갔던 5살 아이가 의식불명 사태로 상태로 돌아온 의문의 사고 지난주 뉴부사탐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사고 10하루 만인 어제 아이가 끝내 숨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부사탐에서는 양주 태권도장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드러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SBS 신정은 기자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기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5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거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또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네, 맞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매트에 거꾸로 세워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이 5살 A군이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그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더 안타까운 건 A군 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11일 만이고요. A군이 사망에 따라서 이제 태권도 관장의 죄명도 아동학대 중상회에서 치사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신정원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아이가 이렇게 잘못 뛰면서 이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태권도 관장에 적용되는 그 범죄도 이제 달라지는 형법 조항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에서도 이제 중상회로 이제 그동안 의결됐었는데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되면서 이제 아동 학대 치사로 죄명이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판 단계에서 아동 학대 치사로 죄명이 변경이 돼서 기소가 되면 아마 처벌 수위도 조금 더 훨씬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의식불명이 되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관장이 CCTV 영상을 삭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삭제를 했던 거고요. 관장은 당시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삭제됐던 CCTV 영상을 경찰이 복구를 했고요. 이 영상에선 돌돌만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세워서 이제 20분 이상 방치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태권도 관장은 끝까지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는 모습까지도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아동이나 부모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직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라고. 저게 이제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랬다라면서 중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다치거나 의식불명에 빠질 거라고는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아동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뭐 유독된 심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웃는 걸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태권도장에 갔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장이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유족들이 증언을 했는데 최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지금 보시면요. 서너 번 매트 안에 들어갔던 모양이다. 언젠간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여기가 아파 파란 매트에 관장이 집어 던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봤을 때 이렇게 매트 안에 넣거나 뭐 거꾸로 뒤집어서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뭐 처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장은 계속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 말을 듣는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요? 분통이 터진다고 그럴까요?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뭐 그런 심정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 이제 우선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장난이었다, 뭐 학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추가로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합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중형이 선고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나왔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추가 피해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와 관련돼서 더 나온 이야기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태권도 관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건은 총 3건인데요. 뭐 사건 직후에 뭐 맘카페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뭐 내가 이제 이 학원에 아이를 보냈었는데 내 아이도 맞았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태권도 관장이 포함된 이제 대해서 이제 관원 258명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경찰이 벌이고 있는데 인원이 워낙 많은 터라 좀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